아, 오늘은 챗GPT 화학 참교육한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내일이 학생들 수업이 있어서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일 수업을 위해서 대학교 수업을 위해서 DPPH 어세이를 실험하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DPPH의 특성을 다른 항산화 실험과 비교를 해봐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예, 그렇게 쭉 나가서 예, 정말 너무 잘 했는데 오게티를 발견했습니다. 메테리얼도 좋고 프로시저도 좋은데 오게티가 어디냐? 여기가 제가 첫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DPPH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50mg에 8mg을 넣으면 0.2mmol이 되는데 대충 봐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대충 봐도. 그래서 아, 이게 틀렸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일단은 네, DPPH의 몰큘 웨이트 얼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394. 제 기억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Can you show me how to calculate with equation and molecular weight of DPPH.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금 사라졌는데, DPPH의 molecular weight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 0.1mmol을 계산한 방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0.1mmol의 DPPH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예, 그렇게 쭉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얻은 결론은 이거랍니다. 그러면 0.0039433g은 얼마냐? 밀리그램으로 3.9433mg이란 거예요. 그러면 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예. 그러면 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냐? 아까 전에 24mg을 추천하더니 지금은 3.9mg을 추천하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 인정하냐? 그랬더니 챗GPT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네, 이전에 했던 얘기가 틀렸다고. 네, 그 0.1mmol의 솔루션 만든 건 잘못됐고, 100ml의 솔루션 만들기 위해서는 3.943mg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한번 코렉션 하고 나면 다음 질문은 정말 똑바로 대답을 할수 있을까? 얼마나 학습력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조금 더디긴 한데 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3.9mg의 DPPH를 100ml에 녹여야 된다. 좀 힘들었는지 네트워크 에러가 걸리면서 네, 끝나버렸어요. 네, 다음에 또 물어봤더니 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챗GPT는 참 재밌는 게 학습력이 있어요. 진짜 저 컴퓨터 뒤쪽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면서 학습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챗GPT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들, 예, 그리고 대학원생들, 실험하는 연구자들 너무 100% 맹신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가끔씩 틀린 답도 주고, 지금 이런 답을 주는 걸 봤을 때,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일반 화학 수준을 가지고 있는 챗GPT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 면도 있긴 한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건 챗GPT 3.5고, 4.0부터는 더 나아지겠죠?